자, 그럼 오늘의 한 주를 마감하는 건더블릭의 신제품 소식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반갑습니다. 왜? 반짝반짝. 어, 입자가 난리친다. 반짝반짝. 야, 오늘 저희가 개편하고서 첫 신제품 소식 시간이죠. 원래 네. 월요일에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 금요일로 시간을 옮겨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한 주 동안 나왔던 걸 다시 모아보는. 원래는 전주에 나온 거를 예, 주 초에 모아봤는데 이제 주 말에 모으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했죠. 우리 아, 입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입자가 예, 그냥 계세요. 왜요? 이거 켜줘요? 알았어요. 조명 켜줄게. 빰! 사라져라 어. 입자. 아, 좀 낫네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첫 소식. 반다이 식품 왕구로 나오는 유니버셜 유니 세 번째 시리즈가 가동을 합니다. 세 번째. 예, 공식 사진인데요. 이제 윙제로 EW가 들어간다고 하죠. AB가 빔사벨이랑 트윈빔 라이플이네요. 트윈버스터 라이플, 트윈버스터 라이플. 하하, 이거 근데 참. 근데 무장이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거밖에 없거든요. 해줄 거면 이제 어깨에 머신캐논 재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해줄까요? 이 조그만 데서. 사이즈 예상 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 짐 커스텀 좋네요. 아, 빔사벨 실드 끝내줍니다. 아, 풀버니언이 뭐 더 있니? 심플하네요. 와우. 그 풀버니언은 풀버니언대로 그만의 멋이 있기 때문에 그만의 멋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녀석이죠. 윙제로 아이고 이거는 멋있네요. 어허, 포즈 잘 잡았네. 어허 어 루프스 어허 루프스? 어허 괜찮네. 어 손 모양 괜찮은데 손 모양이 아주 특이하네요. 이거 좋은데 이거 손 모양이고. 아우 그 아우 딱 보자마자 딱 이렇게 책 들고 흑염용 그니까 중2병 그 애니메이션의 그 뭐야 파일럿의 사고를 제대로 반영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각 500NC 국내에서 한 7,200원인가 7,500원에 팔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음 소식 빠밤. 네. 와 SD EX 스탠다드 발바토스 루프스. 네, 당연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색깔이 절대 저럴 리가 없죠. 그렇지요. 아 예. 아, 아니, 뭐 이제 절대... 이제는 뭐 다른 거는 걱정 안 해요. 이번에 너 무장 기믹은 어떻게 되니? 아 나올 겁니다 아마. 어, 나올 거고요. 그냥 대놓고 보이죠. 이제 골다공증이 다 보이죠. 이제 팍팍 내부가 딱딱 보이고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아 뭐 색깔 재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잘 재현되어 있는 것 같을 뿐 잘 재현되어 있을 리는 만무하죠. 실 붙이거나 그럴 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냥 무장 제어는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와우. 응? 어? 또 뭘 봤어 또? 에이 씨야 무장이 골다공증이잖아. 아니 위에 이상해. 뭔가 아까 딱 보자. 오 이거 외형 괜찮네 했는데 뒤쪽에 여기 이상한 돌기가 보여. 여기. 어? 어? 에이. 어 여기도 돌기가 있어. 어? 어 아오 이제 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골다공증. 아우 야 이건 끝내주네요. 돌기 보였을 때 야 이상하다 싶었다. 뭔가 퍼내도 되겠다 저걸로. 이거는 아니 그리고 볼을 왜 저기다 붙여? 아저씨 삼지창 삼지창 내지 잘 생각해봐 우리. 어릴 적에 봤던 잘 생각해봐 마징가 마징가의 키워드 중에 아수라백작 그쵸. 키워드 중에 걔가 들고 있는 지팡이 생각해봐 이렇게 뿔이 이렇게 두 개 달려 있고 가운데 보석 같은 게 하나 박혀 있어 똑같지 않아? 지팡이야? 저거 아수라백작 있으면 딱 그 지팡이 그 모양이잖아. 뭐 그 외에도 뭐 백팩을 달아서 캐논을 쓸 수 있다고 하고 사람들 도대체 저 아이디어는 누가 짜는 걸까? 글쎄요 그냥 되니까 하는 거 아닐까? 막 끼워보고 어씨 야 여기는 이제 원가 절감 때문에 골다공증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없니? 그 뒤에 돌기 좀 만들어주세요. 조인트 만들어주세요. 제가 거기다 뭐 해볼게요. 뭐 해볼게요? 하하 600엔이고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600엔이고요 12월에 발매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진 않습니다. HG가 너무 퀄리티가 좋았어요. 야, 발바토스는 항상 HG는 너무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루나 게이저의 고화질이 있어서 그냥 루나 게이저 다시 한번 봐야지 싶어서 일단 가져와 봤는데, 일단 백식 리바이브의 바리에이션 기체입니다. 그래서 백팩이나 이런데 이제 백식의 부품을 쓰면서도 약간 이 제타 느낌이 나는 그 부품을 쓰면서 스타게이저의 그 스타일을 가져왔어요. 파워 믹싱. 얼굴을 보면 얼굴 자체가 이제 아예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안면 말고 머리. 원래 백식은 양옆에 이런 거 없습니다. 머리. 헤드폰 안 끼고 이렇게 그쵸. 헤드폰 안 끼고 있어요. 이런 거. 안 끼고 있어요. 튀어나온 게 없지. 예, 네, 백식은 이런 게 없는데 스타게이저가 있어요. 그렇죠. 스타게이저가 이렇게 두르고 있지. 네. 라인이. 스타게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자체가 변경이 됐고요. 결론은 얼굴도 섞었네. 그죠. 얼굴 섞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금색 라인 부분들이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스타게이저. 그러네요. 스타게이저 이제 팔뚝에 팔뚝 외장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스타게이저에 보면은 빔 피스톨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스타게이저. 있죠. 그 11리언 아스트레이가 들고 있는 요 빔 피스톨 같은 거. 특이하게 생긴. 거기 총구 부분을 보면 하얀 색깔 부품이 딱 들어가는데 얘 제 얘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하얀 색깔 라이플 끝 부분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굳이 저거는 갈 필요가 있었을까? 이건 아무리 봐도 컨셉인데 저거는. 야, 괜찮네요. 전반적으로 멋있습니다. 에이, 스타일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오. 스타일은 잘 나왔죠. 저만 하면. 전반적으로 일단 디자인을 잘 섞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특성을 잘 살린 형태. 그렇죠. 디자이너는 아마 케이타 씨가 아닐까. 케이타 씨가 디자인한 거를 좀 읊어볼게요. 어허. 메카닉 디자이너 분입니다. 케이타 씨. 모델러 겸 메카닉 디자이너. 예, 지금까지 디자인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빌파 대표. 시리즈. 빌파 시리즈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 뭐야 디나이얼 건담. 디나이얼 건담 케이타 씨. 그리고 라이트닝 제타 건담 케이타 씨입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디자인하신 거의 공통점. 발굽이 높아요. 근데 루나 게이저도 높아요. 저 특유의 발 형태. 이 발 요런 스타일이 약간 케이타 씨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도 아마 케이타 씨가 디자인하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거 가격은 아직 정확하게 나왔던가 1,800엔이든가. 잘 바꿔놨네. 아주 좋아. 2,000엔이었네. 2,000엔이고요. 내년 1월에 발매한다고 하네요. 네. 자 다음. 빠밤. 네, 시덴입니다. 시덴. 이응으로 마시면 발음주의. 쌍시옥과 이응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시덴입니다. 철혈의 오퍼스의 새로 나온 기체기도 하고요. 철혈의 오퍼스랜다. 철화단이 사용하는 신규 양산형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이 디자인을 딱 보아하건대 일단 무조건 테이와즈 다녀오네고요. 사실상 테이와즈에서 개발한 신규 프레임을 테스트하는 겸해서 철화단이 가지고 쓰고 있는 거죠. 11월에 발매한다고 하고 개당 1,200엔. 200엔. 디자인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백면이나 이런 애들 많이 따온 것 같긴 한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오리지널리티가 좀 강한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확실히. 그 전에 너무 그레이지의 바리에이션 느낌이 풀풀 났는데. 확실히 백련도 사실 따져보면은 백련 그리고 백련 아미닭이 딱 이렇게 두 개 나오면서 아 얘도 너무 바리에이션이다 싶었는데 그래도 하나 좋은 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철혈의 오퍼스 1기 생각해봐요. 시덴이랜다. 백련 나왔어. 백련 아미닭이가 한정판일 수 있었어. 보통 행저가 생각하면 충분히 그랬지. 근데 시덴 나온대. 와 근데 문제는 어디 갔냐. 시덴 야씨. 와 이건 한정판이더라. 야 이걸 와. 굳이 이래야 했어. 신호권은 한정판이더라. 너무하더라. 백년이랑 백년 아미닭이 와우 대단해. 바리에이션이지만 바리에이션이 한정판이 아니야. 와우 대단해. 얘는 한정판이더라. 왜 그럴까. 재미뽑기 하나? 해필? 아 유성호입니다. 류세이고. 네. 기억하시죠? 류세이고. 류세이고입니다. 류세이고. 야, 시랭기입니다. 아 시랭기가 아니라 신호기. 신호기. 나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머리 디자인이 좀 바뀐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이것도 1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좋았어. 우리가 바리에이션이라고 맨날 뭐라고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레이즈가 나왔어. 슈발베가 나왔네. 어? 류세이고까지 그대로 나와주네. 어우 어찌 보면 이거 정말 좋은 거야. 근데 미안해요. 다시는 바리에이션이라고 안 깔 테니까 좀 그냥 일반판으로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 좀 만들어 보자 좀. 모두가 좀 사자. 참 잡이 없어요 이런 거 보면. 일단 머리는 이제 실로 재현을 하고 전처럼 뿔이 하나 달려 있는 형태고 무장에는 거의 뭐 비슷하네요. 추가 무장이 뭐 더 들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 갔니? 그죠? 아 쉴드가 들어갔네요. 쉴드 딱 보면 이제 왼쪽에 쉴드 팔에. 추가가 돼 있고요. 차이가 좀 보이죠? 그리고 얘는 라이플이 있는데 라이플이 안 보인다? 있네요. 들고는 있네요. 이거 100년이 쓰던 라이플인데 재활용? 그럴 수도. 쉴드가 추가됐고 그리고 뭐 머리에 뿔 이런 게 추가됐다는 거. 통수가 좀 바뀌었다는 거 정도. 얘는 가격이 이젠 1200엔 동일합니다. 동일한 형태로 예약은 아직 한국은 안 받고 있어요. 네. 한국은 안 받고 있고 일본은 그 예약을 시작했어요. 얘는 핫핑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자주색 좀 진한 약간 탁한 계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어깨에 골다공증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얘도 사진에 골다공증 안 보입니까? 얘 프레임에 딱 봐. 여기 골다공증 있잖아 여기 프레임에. 뭐야 다 있어. 철혈은 어쩔 수 없어요. 요즘 나오는 건프라는 최대한 저렴하게 퀄리티 높여 하는 바람에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NG같이 막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은. 요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씩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원가 절감 위해서 똑같아요. 이러나 저러나 골다공증은 다 있어. 좀 티 좀 덜 나게 해줬을 뿐이지. 그죠? 자 그리고 중간에 아까 잠깐 봤던 거 요거 일본 건담 인포에서요 투표를 했습니다. 차기 버전 카토키로 발매했으면 하는 건담은 투표를 했습니다. 1위 38.2%로 압도적으로 키키 건담이 더블 제타가 더블 제타 건담이 1위를 했습니다. 1등과 2등의 비율이 3배야. 2등이 12.1%로 제타 건담인데 38.2%로 더블 제타가 1위를 했어요. 라는 건 3배 넘는 차이로 더블 제타가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는 소리인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도 더블 제타에 투표했거든요 이거. 나도 더블 제타 이거 투표했거든. 나도 건담 인포 딱 들어가는데 투표하네. 아 뭐냐 근데 차기 버카로 나왔으면 하는 거. 야 더블 제타지 투표하고 보니까 1위네. 아이고야. 나는 그렇게 버카로 나오면 또 데칼과 이것저것 나오면서 욕을 하겠지. 아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버카래. 아 이건 아니지 않나. 이제 또 막 몰드 파츠 분할 막 실 데칼 아 왜 냈어요 이런 나온다고 이제 또. 아야 예상되는 미디움이다. 예상되는 미디움 나온다고 하면.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인스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버카로 차기작으로 나왔으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좀 잠시 좀 서서 쳐줬으면 좋겠어. 아 근데 그냥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생각해봐 MG가 뜸해요. 버카라도 소식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일반으로 좀 몇 개 좀 더 내고 그냥 나오면 안 돼? 나온다잖아. 짐스나이퍼 2. 어. 짐스나! 짐스나 나오잖아 짐스나. 나오긴 하는데 그 뒤로 또 없잖아. 형은 그래서 버카로 발매했으면 차기 버카로 발매했으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 여기 순위에 있는 건요 더블 제타 제타 갓 이게 뭐야 라이저가 뭐야 더블 오라이저냐 저거? 그 라이저가 설마 라이저라고 써있는데 3위? 갓건담 4위. 아 더블오라이저 맞네. 영어로 라이저라고 써가지고 깜짝 놀랐네. 더블오라이저 4위. 아 더블오라이저. 더블오라이저 4위. G셀프 5위. 어허. 건담 에이지 FX 6위. 프리덤 건담 7위. 건담 더블 X 8위. 데스티니 건담 9위. 턴에이 건담 10위에요. FX 좀 보자. 사실 에이지3랑 에이지 FX는 MG 목업까지 다 나왔다가 에이지가 망하는 바람에 출시 못한 애들이에요. 그냥 이건 버카가 아니라 일반판 내주세요 하면 낼 수도 있어 애들. 목업까지 나왔다는 건 이미 모형화 계획이 다 됐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품화를 좀 봅시다 걔네들은. 야, 더블제타 진짜 아마 한정판이면 그냥 그거는 큰일 납니다. 왜 더블제타가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올해가 더블제타의 30주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블제타는 MG화가 돼야 한다. 밀어주기에 판... 지금 가장 구실이 좋아요. 이게 이거 하기 좋거든. 이거 하기 좋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어차피 나와야 애들은 뒤에 셌어요. 알다시피 시리즈가 몇 개야 막 안 나온 제품이 몇 대야. 대기열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얘를 지금 타이밍에 꺼내야 된다라고 우기기가 딱 좋은 게 지금 올해입니다. 그치. 근데 올해가 지나면 희망이 없는데 안 나오는데. 근데 갑자기 이거 아마 내가 올해 아 이번 달 초인가 10월 초인가 19월 말인가 투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딱 봤는데 어우 더블 제타 투표를 할 정도라면 낼 생각 없단 거거든 지금. 올해 낼 생각 없는 거거든. 최소 내년 말. 그쵸. 최소 내년 말이야. 올해는 끝난 거거든. 채팅창에 충격적인 말을 봤어. 올해가 30주년이잖아요. 엥. 40주년을 기다려보죠. 미쳤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순간 감성이 격해져가지고 10년 뒤에 10년? 10년이라고요? 가만 몇 주년 하니까 생각난 건데요. 응? 2009년이 건담 30주년이었단 말이죠. 어허? 그리고 5년 뒤인 몇 년이야? 14년이 35주년이었단 말이죠. 근데 35주년 당시에 이제 반다이에서 발표한 게 하나 있단 말이죠. 뭐였죠? 건담의 40주년에는 걸어다니는 18m짜리 1대1 건담을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했거든요. 일단은 1대1은 서 있는 건 일단 나왔고 서 있는 건 나왔는데 이제 걸어다니는 1대1 건담을 40주년에 선보이겠다고 얘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에 제품만 만들고 그거 만들고 있나? 거기 투자하느라 요즘 프라가 그러니까 나오나? 애들이 프라는 안 만들고 지금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어? 이사갈이라고 갑자기 프라 라인업이 딱 끊겼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만큼의 어? 여유분이 어딘가에 있단 소리 아니야. 잠깐만. 어허. 아 그냥 오. 클라우드 펀딩 받으면 안 되나 그거? 아 망할 수도 있겠구나. 에바. 포크 다래 꼽기 그거. 선례가 있어요. 클라우드 펀딍은 힘들겠다. 잘못하면 후가요. 잘못하면 후가. 의미 없어져. 박방 여드님 스티커 감사하고요. 내년이면 건담 더블로 10주년에 스타워즈 40주년이네요. 좋은 때네요. 이제 더블로가 이제 MG가 또 다른 애들이 나올 좋은 구실이 딱 이제 디나메스 MG가 딱 나오는 순간 내 생각도 바뀌겠지. 사랑합니다 반다이. 감사합니다 반다이. 그리고 안 나오면 욕하고. 아, 네. 다음 소식입니다. 건담 시드의 캐릭터들을 이용을 해서요. 반다이에서 모찌모찌 마스코트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모찌모찌 마스코트. 뭐겠습니까? 그냥 베개지. 유클린 줄 알았어. 베개. 전고 16.8cm. 전장 30.2cm. 꽤 크네요. 모찌모찌 그냥 모찌모찌하다는 게 그냥 부들부들하다는 뜻이든가? 말랑말랑? 말랑말랑? 말랑말랑이네요. 말랑말랑. 참, 저 얼굴 저 개인적으로는 극혐입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일단 극혐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진짜 별로다. 이건 정말 캐... 저 야! 오! 나! 오! 유상한 상상했어! 말하지마. 너. 오! 너도. 오! 말하고 싶다. 완전 말하고 싶다. 너도. 뭔 얘기를 하려고 이 아저씨야? 어? 요새 베개 중에요. 이 수면 베개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베개 사이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내 머리에 구멍이 없으니까 뒤에 구멍이 있으면 이 아저씨! 이 아저씨야 왜 생각이 그렇게 발전을 해 이 아저씨야. 아이고 맙소사. 지금 발언은 무시하십시오. 여러분들 기억에서 없애야 돼 이건. 큰일 나갔다. 네, 내년 2월에 출고한다고 하고 지금 예약을 받고 있을 거예요. 네, 한창 예약을 받고 있을 거고. 네, 가격이 4,000엔입니다. 사이즈가 꽤 크죠. 일단 전장 4,000엔? 30cm, 높이 17cm쯤 되니까 네.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캐릭터성이 부여가 되어 있는 베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지난번에 기억하시나요? 메가우스에서 나온다던 이 프톨레마이오스 컨테이너. 전시 과 전시야. 전시야. 그대의 직업은 안녕하신가? 와 미쳤다 이건 진짜. 미친 거야 이거는 진짜. 지갑을 열기 위해 왔구만 이거. 지갑을 열기 위해 왔어. 이거
건담 컬렉션처럼 보이지 않아? 아, 144분의 1 서 있는 게 건담 컬렉션 같아. 400분의 1 사이즈 같아. 요만한 거 같아, 건담이. 와, 이, 와, 진짜 물건이다, 진짜. 살아, 살아, 내대 살아. 아이고야, 직업 터진다. 야, 미치겠다, 이걸. 일단 내년 3월에 출고한다고 하고요. 나 개당 15,000엔. 15,000. 개당 15,000엔. 내기면 6만엔. 네, 6만엔. 야, 멋있다. 야, 가격 끝내주네. 지금 내가 이걸 살 여력은 안 돼요. 내가 이걸 살 여력은 안 돼. 일단 연말에 11월에는 사이버 포뮬러 5가 예. 오거 DX 그거 DX 그거 16,000엔인가 그거 나가야 되고요. 아, 이 아저씨한테 부탁해가지고 주문했던 이제 피그마 블랙메디션 걸 두 개 값이 나가야 돼요. 블랙메디션 걸 두 개 값이 나가야 되고요. 내년에는 짐스나 2 사야 됩니다. 저 짐스나 2 사고 싶어요. 지갑이 안녕 못해. 아, 이걸 살 여력이 안 돼요 지금. 더불어 10주년이잖아. 내년에 더불어 10주년이잖아. 그쵸. 내년 3월에 출고하는 거면 10주년 기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찌 보면은 노림수. 아, 가고 싶다. 불매걸 왜 두 개 샀냐고요? 그게 원래 하나만 살까 했는데 아인스님이 하나 사 하나 사면 하나 오는 배송료나 일본에서 날라오는 EMS 값이 하나나 두 개나 차이가 없는데 하나 사고 EMS 값 붙으면은 손해라 그래가지고 두 개 사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두 개 사래 했거든요. 야이슈가 두 개 사고 하나는 이제 다른 분한테 원가로 그냥 넘겨버리 넘기는 그냥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낫지 않나. 차라리 어쨌든 간에 애보다 배꼽이 커지는 수가 있어 잘못하면. 넘어가자고. 빠밤. 야, 건담 구시온 리메이크 풀시티. 이름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난 여기서 또 강화할까봐 걱정납니다. 강화! 개조 강화! 쨍그랑! 왜 쨍그랑이야?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대. 왜 쨍그랑이야? 아, 이제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선 무큐가 나올 것이고 어느 시대에서는 재료가 나올 것이고 어디서는 사용 불가가 될 것이고. 근데 애니메이션 이번에 28화 9화? 3화 2기 3화에서 딱 출격하는 건 봤어요. 네. 2화구나. 출격하는 거 딱 봤는데 아, 아키히로 입 아프겠더라. 걔 원래 되게 과묵한 캐릭터 아니었나? 구시온 리메이크 풀시티. 건담 구시온 구시온 리메이크 풀시티. 어. 아키히로 엘트랜드 나간다 하는데 아, 말이 길어지더라. 점점 길어져. 야, 시 이럴 때 시드를 다시 봤어. 건담 절대 안 붙이잖아. 저 인피니트 저스티스여도 안 붙이잖아. 저스티스잖아. 그냥 저스티스. 스트라이크 프리덤에도 스트라이크 안 붙인단 말이야. 프리덤 키라야마토 갑니다. 야, 얼마나 짧아. 시드를 다시 봤다. 내가 진짜 편 간결해. 딱 편하게. 집게요. 여보요. 집게라뇨. 니퍼죠. 니퍼. 대형 시저스. 말인즉슨 큰 가위. 가위죠. 근데 가위. 가위라고 하기엔 너무 앞에가 뭉툭해. 니퍼죠. 이건 니퍼지. 니퍼 또는 롱노우즈 또는 롱노우즈 또는 벤치 또는 몽키 아니야. 아, 적당한 거 나왔네요. 조경가위. 그쵸. 나 그 생각했어요. 조경가위. 조경가위. 쉴드 겸 조경가위. 너클도 들어있네요. 너클. 너클도 들어있고요. 건담 구시온 리메이크 풀시티. 건담 구시온 리메이크 풀시티 12자. 와.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개조 들어가면 이제 끝이다 이제 이름. 건담 구시온 리메이크 풀시티 리마스터. 막 이런. 리마스터 DX. DX는 뭐야? DX는 거기서 또 왜 나와? 건담 구시온 리메이크 풀시티 카이 리메이크. 그렇다. 아우, 이름 너무 길어. 하하.
네, 1200엔이고요. 10월 22일 내일 발매하죠. 일단 발매일 자체는 내일인데 국내에는 밀릴지 안 밀릴지 정확히 모르니까 내일까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네요. 원래? 원래? 또 뭘 왜? 왜? 오, 야 뭐야 이거? 뭐? 뭐지? 남아서 썼나? 이 발바토스 사형태 발꿈치가 왜 여기 있죠? 어? 잠깐만. 발바토스 사형태 발꿈치가 왜 저기 어? 있죠? 지금 사이드 스커트에 달려있던 그거 사이드 스커트. 흰색 지금 보니까 사이드 스커트 그거 아니야? 옆에? 오! 어, 발꿈치인데 이거. 누가 갖다 썼냐? 발바토스 발 남았나 보지 발 바꾸면서 발 바꾸면서 남았나 보지. 아, 쓸 데도 없는데 그냥 같이 써라 그냥. 이거야? 어휴 신기하네. 아니 그러니까 프라모델 부품은 그대로인데 원작상에서 부품이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아 그 프라상에서 부품이 바뀐 거죠. 신규 조형인데 원작상에서는 발꿈치 갖다 썼을 수도. 어이 좀 좀 없어 보이네요. 어. 아,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느낌은. 네. 아, 잘 쓰면 그만이지 뭐. 방산 미리? 부품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려 쓰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아마 이번에는 적기체 뺏어서 부품을 갈아 끼우는 그런 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테이와즈에 들어가기 시작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금이 돌아가는 이제 기업으로 형 그 뭐야 진화를 하다 보니까. 아마 해야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있으니까 아마 부품을 갈아치우겠죠. 이제 전처럼 주워다 쓰진 않겠죠. 이제 물론 지나가다가 고물이 보이면 주워다가 팔겠지. 그러겠죠. 이제 상대 기체를 노획을 해서 그걸 팔겠죠. 그거는 팔겠지. 그러니까 갖다 쓰지 않고 그걸 팔겠지. 다음. 야, 내가 저 말 할까 말까 했는데 이제 또 채팅이 하나 올라오네요. 이 대형 시저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건 아까 어떤 분이 조경갑이라고 했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이 형태의 무기가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요? 여러분 디멘전 플라이어라고 아시나요? 가오가이가에 나오는데 예, 툴 이게 애들이 세 마리가 세 대의 기체가 하체에 내가 이렇게 벤츠가 되는 게 있어요. 디멘전 플라이어. 이게 차원을 왜곡시키는 그 차원을 치워갖고 뜯어버리는 그 디멘전 플라이가 내가 말 안 할라 그랬는데 제 디멘전 플라이 채팅이 올라왔네요. 가오가이가 가오가이거에 양손 딱 꼽아가지고 그 야 이거 하면서 볼포그 구출했다고. 다음 아 알지루야의 알지 더불어 세븐소드가 나온다고 하죠. 세븐소드 G는 아니에요. 세븐소드 세븐소드는 더불어 V에 나오는데 세븐소드 G는 V 전기에 나와요. 그쵸 다르죠. 예 근데 얘는 V에 나오는 더불어 세븐소드입니다. 알지루예요. 무장이 HG꺼가 아니야. 알지용으로 새로 만들어졌어. 오 한정판이라고 이걸? 열어라 지금! 야 화난다 이거는 좀. 나 HG 돌려막기 했으면은 그냥 넘어갈라 그랬는데 RG용으로 새로 만들었다길래 좀 놀랬어요 지금 사실. 저래놓고 세븐소드 G가 또 나오겠지? 그러겠죠. 아! 그래! 세븐소드 G가 일반판이면? 일반판? 그렇다고 생각해줘. 아이 좀 나 인스펙션이 나올 것 같은데. 인스펙션이 한정판 아닐까? 아 이게 한정판으로 세븐소드 G 인스펙션이라고 나올 것 같은데. 누굴 죽일라고? 뭐 언제 누굴 살리려고 했습니까? 이거 저기 아직 한국에서는 아직 예약을 안 받고 있어요. 안 받고 있을걸? 안 받고 있을걸. 받고 있으면 난리가 안 났겠. 안 받고 있을걸. 업. 안 받네요. 안 받네요. 없어요. 없네요. 네. 없고요 아직 한국에서는 아직이고요. 야 근데 야 실 많이 붙는다. 상당히 많이 붙네. 오 멋있다. 저 MG에 있었던 그 라인 그대로 다 살려. 퀀터에 들어있던 스탠드 넣어줬네? 아니 넣어주긴 해야지. 쟤한테 쓰려면 넣어줘야지. 안 그러면 저걸 어떻게 들 거야 저거를. 야 좋네. IG한테는 저거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포즈를 못 써 저건. 세분소 그렇습니다.
세봉서 멋있네. 아 저 라인 저거 또 실 저거 이쁘다. 이쁘네요 그죠? 아바란치 엑시아는 알지로 나오면 사겠다고요?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죠. 재롱님 대답 좀 해주세요. 재롱님 V전기와 V중에 V전기가 앞에 내용인가요? 재롱님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레전드 코믹스는 저거 저게 사실 되게 애매한 게요 따로 놓을텐데 다 완전 다 따로 놀아요 사실. 그니까 I, P 이런 애들처럼 만화책으로 나온 애들은 거의 확실하게 나오는데 V전기 이런 애들은 외전 코믹스도 아니고요 외전 소설도 아니라 그냥 장래용이구나. 장래를 누가 만들어서 거기에다 설정을 다 갖다 붙였어요. 그게 V랑 V전기예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보더라도 스토리가 쫙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편이에요. 그냥 하나를 그냥 끝. 그것도 소설처럼 써놨어요. 그냥 한 상황을 써놨어요. 세븐소드 G는 어느 유니온의 자원위성이 폭발을 하는 바람에 그 잔해를 없애기 위해서 아 그건 아바란체구나. 아바란체 엑시아가 가가지고 그거 다 때려부수는 그거세요. 그러한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에피소드 별로 네. 기체마다 갖고 있는 에피소드 별로 동인지가 아니라 하비제펜이나 전격하비 같은 이제 모형 잡지에 실리던 소설 같은 거예요. 한 에피소드의 소설 같은 거예요. 그런 거 공식이죠 따지도 일단 공식이죠. 동인이 아니라 네 동인은 아니고 공식이긴 한데 이제 정확히 어디에 끼어 있는 그런 스토리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건 아니고 정확히는 애매모호한 그런 포지션이 부분. 정말 애매해. 네. 더불어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더불어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얘네도 사실 꼬일 만큼 꼬였어요. 시드처럼. 그러니까 원작 에피소드 애니메이션의 에피소드들이 깔끔하게 잘 이어져서 그렇지 얘네는 외전으로 넘어가면 시드 본편 같은 느낌이 나요. 중간중간에 별의별 사건 다 겪었어 얘네도. 네. 그 애니메이션 상에서 묘사가 안 됐을 뿐이지 애들은 외전에서 얘들은 구르고 구르고 또 구르고 장난 아니에요. 큐리오스 거스트 막 이런 애들. 그렇지. 사고 찾지 또. 어쨌든 그런 식이에요. 네. 아이고야 좋은 표현 있네요. 신문지 만화. 신문지 만화. 한 달에 한번 잡지 나오는데 거기에 만화 실린 것 같은 그냥 그런. 맞아. 폰스파크. 그래요. 생각해봐. 애니메이션에 딱 나왔어. 야 이게 끝났다. 어? 근데 야 쟤 티에리아랑 큐리오스랑 어떻게 하냐? 이기 시작했다. 어? 뭐야 태양으로는 왜 솔레스탈 비행에 다 있는데 왜 쟤는 왜 잡혀있어? 왜 잡혀있어? 어? 티엘이 어떻게 돌아왔지? 어? 이거 뭐지? 이거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뭔가 구멍이... 어찌 보면 여기도 만만치 않은 구멍이에요. 그걸 때운 게 폰스파크 일부리지. 근데 TV판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얘들은 안 까이는 거예요. 그쵸. 잘 넘어갔지. 우야우야 나 잘 넘어갔지. 그쵸. 이게 더블은 진짜 인기가 너무 좋은 바람에 외전이 많이 나온 격이라서 그것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심지어 V도 봐. V면 V로 끝냈으면 됐는데 V 전기 같은 게 나오고 막. I, P. 뭐 있었냐 또. I, P. 231호인가 뭔가 그거. 어, 뭐 또 있어. 어, 맞아. 그것도 있어. 그. 종류 한 8가지 정도 돼요, 그거. 시리즈가. 그렇게 외전 시리즈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세븐소드는 이렇게 또 RG로 나온다는 거 전반적인 디테일은 이제 HG가 아니라 RG용으로 개수된 버전이 나온다고 하고요. 더블호라이저의 더블호 소체 자체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예, 네. 멋있네요. 그래서 언제 나오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12월이요. 12월이요? 발송이 12월이고요. 가격이 3,000원. 조만간 하겠네? 그러니까 오라이저 대신에 얘네 무장들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네요. 국내에서도 조만간 시작을 하겠죠. 아마 11월 시작하면서 시작하든가 아니면은 다음 주 초 바라봅니다. 일본은 이미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는 하고 있고 이미 시작한 지 꽤 됐어요. 일본은 야 일본은 세븐소드 여기 있잖아요. 이미 하고 있고요. 네 한창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부터더라 계속 또 12월 중에 발송 예정이었고 시작이 아 시작 아직 안 했구나. 되게... 아니네 했는데 언제 했는지 안 나오냐 왜 날짜가 아 써있다 이 아닌데 아 맞다 이거 선행 발매하지. 응? 더불어 세븐소드는요 여기 보면은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도쿄 맞다 UDX에서 진행되는 이제 건프라 엑스포 2016 윈터에서 선행 발매합니다. 선행 맞아요. 발매. 일본 계시는 분들은 맞아. 저기 가면은 먼저 살 수 있는. 예. 네. 요거 엑스포 참여 엑스포 참가하면은 가서 그냥 요거 선행 발매하는 거 사올 수 있어요. 그렇죠. 덜 받는 거. 얘네 요즘 엑시아나 더블오기 채가지고 많이들 써먹더라. 가만 생각하면 엑시아 그 어메이징 엑시아 MG도 그것도 선행 발매했었잖아. 발매 한참 뒤에 했어. 얘들은 이제 11월 말에 열리는 엑스포에서 먼저 선행 발매하고 그리고 12월에 12월에 발송하는 예약은 11월 18일 아 10월 18일부터 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요. 어쨌든 그러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일본 가서 엑스포 참여하시면은 네, 관람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 학회 핑계로 일본 가신다고요? 내꺼터! 내꺼터? 자 그러면은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굉장히 사고 싶고 굉장히 갖고 싶은 겁니다. 제일복권이에요. 아 제일복권 시리즈. 제일복권이 뭐냐, 이치방 쿠지라는 건데 500엔인가 600엔을 주고 복권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뽑기예요 뽑기. 뽑기를 딱 뽑아서 딱 펼치면 이제 상품이 있는 거죠. 100% 당첨이라는 다만 있는데 이제 A상, B상, C상 이런 식으로 있어요. 굉장히 여기 전 시리즈는 갖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기동전사 시리즈. 건담 보통 룸 전역, 먼 전역 이러잖아요. 얘는 마이룸 전역입니다. 내 방 전역. 마이룸. 내 방 전역. 바로 무엇이냐? 에. 뭐 같아요? 그 벽에 그 붙여놓고 그거 맞습니다. 아니야? 맞습니다. 건담 램프입니다. 그 캐릭터들 요즘에 벽에다가 박혀있는 형태로. 그렇습니다. 건담 나이트 램프. 벽에다 걸어놓고 눈에 불 켜는 게 램프예요. 램프. 요거로 끝이 아니죠. 요거로 끝이 아니고. 짠! 쿠션입니다. 아 저 쿠션이 아니라 정확히는 티슈 커버. 잠깐 저 옆에 저기 지금 자 티슈 커버 화이트 베이스 티슈 커버 정말 갖고 싶지 않나요? 굉장히 갖고 싶지 않나요? 옆에. 내가 입자포가 나오는 부분에서 티슈를 뽑을 수 있다. 야 이거 혁명이야. 지금 저 캐터패드 대기 있던 데가 그러면 티슈 옆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중에 제일 갖고 싶은 거 다음 게 너무 제일 백퍼 이건 정말 내 진심을 대해서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샤 목걸이. 아 뭐 옷걸이. 샤 자꾸 옷걸이. 옷걸이. 너 정말 갖고 싶어 이거. 정말. 저게 제가 알기로는 저런 원리로 먼저 다른 캐릭터 상품이 나왔었어. 캐릭터 얼굴에 갖고 저렇게 옷을 딱 걸어놓으면 그 캐릭터가 옷을 입고 있는 또 그거 연출인데 거기다가 자꾸머리가 뭐야. 이거 딱 보자마자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알아요? 뭐요? 그 있어요. 울트라맨 샐러리맨 울트라맨이 있어요. 정장 입고 이러고 술 마시고 있는 주점에서 이러고 술 마시고 있는 울트라맨 있는데 그거 떠오르더라고. 아 야 캐롤 슈트. 야, 다른 캐릭터 상품으로 본 기억이 있는데 이걸 야 건담이. 다음 상품은 뭘까요? 굉장히 기대되지 않나요? 이쯤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다음 상품 짠 그냥 수납보트예요. 되게 평범하네요. 굉장히 평범한. 너무 평범해. 이쪽 이제 정확히는 밑으로 갈수록 이제 잘 나오는 상품들. 그렇죠. 이제 복권에서 잘 뽑히는 것들 있잖아요. 등수 낮은 것들 슬슬. 네, 슬슬 이제 거. 등수들이 점점 낮아지는 것들. 잘 봐. 얘 그냥 옷걸이야. 사실상. 그 얘는 티슈 커버야. 어허. 아 근데 좀 더 아까 옷걸이보단 좋게 이제 약간 쿠션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얘는 램프야. 기계식이 들어 기계가 들어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밑으로 갈수록 싸져요. 네, 급수가 낮아지는 거죠. 그냥 수납 케이스입니다. 다음 뭘까요? 아 명함집이네요. 아, 명함집. 오 샤갖고. 우와! 저 물 속에 지금 저 이동하고 있는 그거 아니야 이거? 오! 야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완전 갖고 싶다. 오 물 속에서 이동하고 있는 거야. 야 이쁘다. 아 미안 안 올라오나 이건? 오 탐나. 오 다음. 짜란 이제 팸코지 예 이제 소품 몰더. 아 근데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와중에 특색은 다 살렸다. 그죠? 약간 이제 뭐 디자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웹 디자이너 분들 같은 분들이 이제 타블렛 펜이 있는데 그쵸. 펜 타블렛 펜을 이제 꼽아둘 수도 또 꼽아둔다거나 예, 꽂아둔다거나 아니면은 예, 뭐 그냥 펜과 볼펜 같은 걸 꽂아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예, 뭐 펜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샤자쿠
그냥 양산형 자쿠 자쿠원 야 다 보인다 구프어 구프 도움 저거 쟤 뭐야 쟤 아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아 넘어가 봐 일단 그 샤아 지고크 양산형 지고크 아까이 조크 얘 도움 릭돔이네 쟤는 그러면 도움이겠지 어 그리고 샤아 갤구그 양산형 갤구그 갱 쟤 지용이잖아 그쵸 쟤 뭐 그대로 나온 순서대로 와 이름이 생각하는데 쟤 그거 아니야 그 힘 우왕 했던 애 어, 해머 받았던 애 해머 받은 애 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갑자기 아 너무 많아 지금 순서대로야 저게 지금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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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 순서 고그, 그대로 고급 고급 어. 기억나서 고급 야 괜찮은데? 이것도 다유 뭐야 이거 얼음 틀이요 아! 얼음 틀 실리콘 트레이입니다. 여기다 초콜릿 부어가지고 붙이면 초콜릿이 나오는 거고요. 그쵸. 물 부어서 얼리면 얼음이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 다양하게 뭐 액체다. 내가 뭐 음료수를 얼려 먹고 주스, 오렌지 주스 부어서 걸리면 오렌지 주 오렌지 아이스크림. 트레이입니다. 요것도 괜찮지 않나요? 진짜 이런 거는 저 정도 수준이면은 진짜 길 가다가 어 뽑기네 하고 뽑고 싶어 먹을만하다. 그치? 그리고 요거는 아까 수납포트 아 요거 아까 이 수납포트가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건담과 종류가 나뉘는 네. 거냐 조직, 건담과 종류가. 자꾸 라이벌 레 포트죠 수납포트 요런 식으로 일단 한 번 뽑는데 620엔이래요 620엔 근데 얘가 잘 나오겠지만 상품이 많잖아 그치 그니까 뭐 하나만 걸려도 일단 손해보는 느낌은 아닌 것 같긴 하다 어 손해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 제일 복권은 일본에서 직접 그 복권을 구매를 하셔서 그 당첨 결과에 따라 상품을 받는 거고요. 국내에서는 그렇게 풀린 음흠. 상품을 이제 들여와갖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11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하고요. 일본 전국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븐일레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치방쿠지라는 복권이 이 제일 복권이라는 게 얼마나 인기가 좋냐면요. 정말 인기 좋은 캐릭터가 제이복권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뭐 러브라이브라든가 아니면 아이돌 마스터라든가 옛날로 따지면 이제 마마마라든가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라든가 그런 거. 딱 이거 첫날 되잖아요. 줄 서서 뽑아요. 그렇죠. 줄 서서 뽑아요. 줄 서서. 줄 서서 뽑지 저런 거. 무지막지하거든. 이게 피규어를 줄 때가 있어. 이런 이런 실생활용품 이런 거 말고 피규어를 줄 때가 있어. 근데 무지막지하거든. 일종의 한정인데 그게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고 그 따지고 보면은 기간 한정판이에요 이게 사실상 한정인데 이때만 뽑을 수 있는 거야 뽑을 수 있는 거야 뽑을 수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돈 주고 뽑아서 거기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다음 정보 보도록 하죠 네 캡슐 토이 시관 시관이 아니라 그 가샤포 캡슐 토이로 이제 책상 위에 푸치까지 시리즈 책상 위에 네 책상 위에 푸치까지 시리즈 야 저 사이즈가 그 얼마나 한 거야 저게 지금 요만한 거죠 지금 요만한 거죠 되게 작은 거죠 요만한 거죠 이렇게 오야 아 이거 저거잖아 처음 폐항로 쓰던 푸치까지 어. 처음 폐항로 쓰던 거잖아 이거 영 좋지 않은 곳을 어 니퍼에 깔린 니퍼 받침대로도 쓸 수 있는 어 부치까지 일단 10월 하순에 이제 가샤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11월 달이면 한국에서도 가샤퐁으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0엔 개당 200엔인데 1회당 200엔인데 아마 국내에서 3,000원 정도에 하겠죠? 그렇겠죠. 다음 네 레길레인즈 모빌 레길레인즈 줄리엣 하기 4차원 여성애기 아 예, 이제 맞붙었어요. 발바토스로 맞붙었어 지금 이제 맞붙었어. 근데 아 이거는 좀 그런 게 내가 아까 요거 얘기할 때 제가 정말 반다이 사랑합니다 막 그랬지만 그냥 그레이즈처럼 보여가지고 솔직히 감흥은 없어요. 감흥은 좀 적어요. 그냥 바리에이션 느낌 또. 어. 그래도 뭐 신규 조형으로 제대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1200엔 9월 29일 다음 주 주말에 발매한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가 미카즈키 좋아할 것 같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철혈이기 때문이죠. 왜냐? 일본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이고 왜냐? 일본 애니메이션은 할렘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런... 플래그를 세우죠.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은 둔탱이고 아니면은 최소 조력자. 얘가 어느 날 배신해가지고 이제 내가 오! 얘 이번에 맞붙었잖아. 싸워! 어 얘 나랑 호각으로 싸웠는데 대단한데? 어 다음에도 한번 붙어보자. 근데 붙었어. 다음에 딱 붙었는데 졌어. 야, 아니겠지? 아리가 뻥 이건 아니겠지? 에이, 아닐 거야. 에이, 아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네. 아, 지난번에 봤던 트윈 프레이. 아하. 티사인 피니시 트윈 프레이. 트윈 프레이. 참. 빠밤. 전반적으로 이제 파란색에도 코팅이 되어 있다는 게 큰 특징이고요. 프레임이 네. 두 개 들어 있고요. 티타늄 피니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색깔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상 선택 조립. 그렇죠. 그렇죠. 대략 요런 느낌. 유니콘 티타늄 피니시는 예전에도 발매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한번 보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프레임 얘들도 답이 없었나 보다. 이 유니콘 시리즈가요. 원래 액션 베이스용 조인트가 있어요. 딱 이렇게 잡아주는 골, 거. 골반 아랫부분에 탁 이게 거는 게 있는데 이 조인트가 짧아요. 많이 짧지. 그런 의미에서 고정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아차, 이게 잡고 잘못 흔들면 억 하고 그냥 추락하나. 얘들도 그게 좀 짜증 났나 봐요. 잘 보세요. 액션 베이스 1에 들어 있는 가랑이 끼우는 조인트를 썼습니다. 아.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딱 이 가랑이 사이에 꼽는 거 있잖아. 그거 썼네요. 얘들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답답하겠지. 지도 저 사람이 찍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유니콘의 바리에이션이기 때문에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유니콘이랑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당히 일단 코팅 재질 크 멋있네요. 티타늄 피니시 역시. 티타늄 피니시 뭐 코팅이야. 뭐 많이 봤으니. 멋있구만. 멋있지. 오 게이트. 게이트는 어쩔 수 없다. 게이트. 하지만 게이트는 어쩔 수 없다. 야. 뭐야? 아 얘들 그러면은 그거 썼네. 화이트 마커 썼네. 마커 찍었네 이거. 어쩐지 이거 안 보이더라. 게이트가 너무 안 보이더라. 원래 게이트 있거든요 여기. 여기 어깨 여기 안쪽에 이렇게 여기 게이트 있어. 보이지? 약간 일그러져 있는 거 보이죠? 가렸어. 아 이거 참. 화이트 마커를 콕 찍었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밑색을 화이트를 깔아서 이제 위화감을 좀 줄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여튼 게이트는 극혐이고요. 어쩔 수 없죠. 코팅이에요, 얘들은. 여기 잘 보시면 여기도 게이트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제거 안 됐네요. 이거. 어떻게 제거 안 됐고 이 밑에도 여기도 있거든. 여기도 게이트 제거 안 됐고 대놓고 여긴 게이트가 보이고. 보이고. 야 이 최소 아우 근데 얘들도 그걸 아나 보다. 코팅판 칼 대면 큰일 나는 거 아나 보다. 그러니까 딱 그냥 잘라놓고만. 나도 근데 저건 못 보거든. 난 저걸 못 보기 때문에 칼을 대는 편인데. 니퍼만 딱 썼네요. 니퍼만 딱 썼어. 유니콘 모드도 된다고 하고 일단 12월에 발매한다고 하고요. 일단 12,000엔이라는 엄청난 가격. 12,000엔에 티타늄 피니시 MG 유니콘을 가질 것이냐. 1,800엔 주고 GFT 가가지고 유니콘 페넥스 3호기 실버랑 골드 코팅판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13,000엔 주고 페넥스 3호기 MG를 살 것이냐. MG를 살 것이냐. 3호기 페넥스를 살 것이냐. 저는 GFT.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혈의 오펀스 전.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아 그랬죠. 네 그러니까. 철혈의 오펀스 전이라는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어디냐. 회장이 어디야? 파르코 대 어찌구자찌구 7층? 어디든 10월 26일부터 진행된다고 하고요. 11월 7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판매하는 한정판이 그레이즈아인 코팅판 발바토스 6형태 클리어 컬러 클리어. 왜? 철혈의 철혈 전이잖아. 철혈전이라며. 야 왜? 왜 니들이 끼냐? 왜? 얘네 낄 때 안 낄 때 뭐 이상한데? 퍼스트 리바이브 클리어. 그리고 왜? 왜? 자네는 또 왜 나왔나? 어 왜? 일단 아. 마크 2 외우고 클리어 리바이브. 네. 설마. 어? 하? 얘도 진짜 낄 때 한 개 다 끼네 그냥. 어? 그냥 철혈 전이 아니라 건담 전으로 바꾸시죠. 일단 뭐 예, 유니콘 HGUC 이제 각성 프레임에 요 스탠드까지 떠 있는 버전. 네. 얘 제품명이 정확히 뭐냐? 유니콘 건담 디스트로이 모드 헤드 디스플레이 베이스 최종 결정 버전. 예. 네. 아니 왜? 넌
넌 그냥 다른 데잖아. 자꾸 썬더볼트 버전의 입자 클리어 버전이네요. 이건 이쁘겠다. 확실히 이건 진짜 이쁘다. 클리어는 이쁘기 때문에. 입자 클리어가 진짜 무지막지하고는 파괴력의 장난이 그렇죠. 아닙니다.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아니야. 아우 야. 이건 재고 남은 거죠. 뭐. 이건 재고가 남은 거죠. 쿠레나이 무사 어메이징 프라프스키 파티클 클리어. 네. 양산형 아예 검은 사면성 버전 부츠카이 이건 갖고 싶어요. 검은 사면성 부츠카이. 살아 세대 살아. 이쁘네요. RG 레드 프레임 코팅 프레임 외장 클리어. 이건 뭐 전에도 계속 있었던 한정판들이고요. 딱 요 정도. 네. 근데 여기 추가된 한정판이 더 있었으니. 더 있어요? 발바토스 코티. 어여 잠깐만 색감. 검은색 블랙. 저런 애가 또 나름. 또 괜찮네 또. 아이언 블러드 코팅. 얘도 아이언 블러드 코팅이었잖아 아까 이. 얘도 아이언 블러드 코팅이잖아요. 완벽한 흑화 딱 컨셉 딱이네. 흑화 컨셉 딱이네 요거. 코팅입니다 코팅. 에코프라라뇨. 딱 직접 보면 또 달라요 또. 에코프라. 일단은 가격이 2,500엔. 네, 얘가 1,400엔이었으니까 1,100엔 올랐어요. 네. 코팅 때문에 1,100엔을 쓴 건데. 뭐 싸네. 코팅 1,100엔이면 뭐, 이건 코팅이면 보통 2배 잡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좀 덜한. 네. 명감검 인정합니다. 명감검스럽긴 하네요 살짝.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 살짝 이쁘긴 해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고는 싶어요. 최근에 이번 주에 리뷰를 부탁했던 그 펜엑스 실버 코팅이 진짜 이쁘다 보니까 얘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일까? 어떤 느낌일까? 보고는 싶어요. 게이트 자국은 많이 났겠죠. 메탈 빌드 소식은 따로 없고요. 그 제가 모은 게 있어요. 네, 아인스님이 하나 알아봐 주신 게 있다면 F91 메탈 빌드 F91의 가격이 나왔다고 하죠. 가격이 제가 지금 모으면서 취합을 했는데 살짝 헷갈려고 했어가지고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19,000엔으로 봤거든요 제가 발매 가격을. 제 예상이 딱 맞죠? 딱 맞죠? 18,000에서 19,000 할 거다. 그 정도 하면서 서비스로 뭔가를 막 넣어줄 것이다. 일단 서비스는 아직 안 나왔는데 가격은 공개가 됐어요. 가격하고 이제 그 구성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왔어요. 추가적인 설명이. 자 일단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공지사항이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대한 공지사항이다 보니까 꼭 이거는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녹화로 보시는 분들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마 영상 올라가면 댓글로 제가 한번 달아놓긴 하겠지만 공지사항 꼭 확인해 주시고요. 이거 안 보시면 또 월요일날 댓글 막 달릴 거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방송을 못합니다. 월화에 방송을 못해요. 오케이? 왜냐?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네. 현재 저희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제가 거기 가봐야 됩니다. 예, 어머니가 좀 큰 수술을 하시게 돼가지고 다른 일도 아니고 수술을 하시는 예, 것 때문에 많이 편찮으시다 보니까 좀 큰 수술을 하셔야 돼가지고 제가 거기 가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화요일은 쉽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와요. 저희 사무실에 오지 않습니다. 예, 아예 병원으로 가 있고 어머니 이제 간병하러 병원을 가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못해요. 그래서 월요일에 원래 진행되던 생방송 조립실왕 생방송은요 일요일에 가능하면 일요일에 해보겠지만 정 좀 힘들다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일단은 해보긴 해볼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 올라가는 저희 녹화 영상 편집 영상 컨텐츠들은 제가 최대한 만들어 놓고 올라갈 텐데 화요일에 올라가는 퀵 리뷰가 원래 화요일에 올라가야 되는데 수요일로 이제 잠깐 이제 다음 주 하루 정도만 이제 수요일에 업로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어머니가 예, 좀 큰 수술을 하시는데 이제 좀 자궁에 혹이 있으시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좀 이제 좀 커진 일이 좀 커졌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금방 나으실 거예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잘 알기 때문에. 네. 제가 도탕 뛰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네, 뭐
제가 뭐 갑자기 방송을 뭐 월요일에 안 해도 생방송을 안 해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지 끝. 끝. 아 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제가 6만 명 이벤트 공지를 아, 제가 그렇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다음 주 걸 먼저 이게 월요일 화요일 거 먼저 만드느라 막 정신 없어가지고 저도 수요일에 이게 결정 난 거라서 정신 없어가지고 그래서 6만 명 가위바위보 이벤트 공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제가 다녀온 뒤에 올라갑니다. 예, 그 점만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네. 이번 주가 좀 정신이 없어요. 네. 이번 주가 정신이 좀 없어요. 저희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고요. 네. 예, 또 이제 환한 얼굴로 돌아올 테니까 환한 얼굴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저 다시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아 영상을 만들고 갈 거예요. 이미 녹화도 대략적으로 끝내놨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일단은 네 편집은 리뷰 관련된 거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 아 수 아 화수 올라가는 리뷰는 우리 라비님이 편집을 해주시고요. 예, 퀵 리뷰나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제가 정보 모으고 하는 것들은 제가 편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먼저 만들어놨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탑5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RG화가 필요한 이제 건담 기체 탑5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 올라가는 리뷰는 이제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9판 윙제로 EW 했잖아요. 내일은 9판 헤비암즈 커스텀입니다. 내일은 9판 HG 파이팅 액션 헤비암즈 커스텀 EW 올라가니까 그것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 뭐 어쨌든 공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뷰 보세요. 재밌는 물건이야. 98년에 반다이의 기술력을 볼 수 있는 세기말적인 기술력을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건담 소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네, 이따가 피규어 소식 그대로 이어지니까 유튜버 분들은 피규어 올리고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프리카 분들은 그대로 계속 계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뵐게요. 네, 여러분 안녕. 네. 빠빠시.